너무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생일을 보내오면서 조금 힘든 일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제가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아미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값진 선물인 것 같습니다. 18년 정말 살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 해인가만큼 기뻤는데 2019년은 더 멋있고 더 기쁜 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 초에 저희가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to fix you.